웃기면 퀵뷰 한 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니? 저 초등학교 4학년이요. 남자야, 여자야? 여자예요. 그래,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네.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네. 최군요. 최군. 지금 전화하면은 퀵뷰 주는 선물 알아요? 네. 퀵뷰 받고 싶어요? 네. 그럼 웃기면 퀵뷰인 거 알죠? 웃겨볼 수 있겠어요? 우리 여자친구. 네. 좋아하는 연예인 남자 있어요? 있어요. 누구 좋아해요? 김수현 좋아해요. 김수현 아저씨가 왜 좋아요? 잘생겨서요. 그러면 최군 아저씨는요? 되게 잘생겼어요. 김수현이 잘생겼고 최군 아저씨 되게 잘생겼어요? 네.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말 그렇게 막 할 거예요? 진짜 잘생겼는데 맨날 방송 봐요. 내가 무슨 방송 하는데요?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방송도 자주 하고 집안에서 방송도 자주 하고 게스트 뭐 노래 그런 것도 자주 하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걸 봤어요? 네, 맨날 봐요. 유튜브도 구독했어요? 네. 아이디가 뭐예요? 최군 하트 가연이요. 지금 채팅창에서 한번 채팅해봐요. 네, 바로 하면 돼요? 채팅 아무거나 한번 해봐요. 여기 있네? 가연양! 네? 아저씨가 뭐가 이렇게 좋아요? 잘생겨서요. 어떡하지? 어려서 이거 어린애. 가연양, 제가 퀵뷰 지금 한 달째 보내드렸고요. 앞으로 그럼 아저씨가 네. 아저씨 퀵뷰 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또 퀵뷰 줄 테니까 떨어지기 전에 들어와서 채팅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이상한 방송 가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최군 아저씨가 좋은 이유 딱 세 가지만 말하고 오늘 전화 끊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자, 두 번째. 그 뭐지, 인기 많아서 인기 많아지고 싶어요. 아니, 그게 나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네. 자, 알았어요. 그럼 세 번째. 최고. 짱이에요. 아저씨 짱이에요? 네.